우리들도 보살계를 받고 염불을 하든지 참사를 하든지 수행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마지막 이 법문 이제 두 가지만 제가 더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중생들을 교화하고 승방과 살립 이런 절을 짓고 도량을 마련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장들을 한번 해보시죠. 너희 불자야 항상 응당히 일체 중생을 교화하되 승방과 사찰을 마련하며 살림과 원전을 마련하며 불탑을 세워 지으며 여름이나 겨울에 좌선하는 곳과 일체 도닦는 곳을 마련할지어다. 보살이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대승경로를 강설할 것이며 병이 들 때에나 난리가 날 때에나 부모 형제 화상 아사리가 돌아가신 날과 돌아가신 지 37일 내지 7749일에도 또한 응당이 대승경률 보살계를 설할지니라. 이렇게 하여 돌아가신 분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며 혹은 불이 날 때에나 물이나 바람에 흙풍에 불린 바배와 대차례 난해라도 또한 이 보살계 경료를 강철할 것이며 일체 죄부와 사막 반란과 치력 반란과 수갑과 고랑을 채우고 오라줄로 그 몸을 얽어 묶일 적이나 음심이 많고 성내는 마음이 많고 어리석은 마음이 많고 몸에 병이 많을 때에라도 응당이 경료를 강설할지니 새로 배우는 보살이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나무 이 보살계 법문이 잘 차려져 있는 뷔페 음식과 같아가지고 골고루 골고루 우리 불자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생활과 어떤 행동과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골고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탑도 세우고 절도 세우고 밭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도 닦는 곳, 참선하는 곳, 염불하는 곳 이런 것들도 마련해가지고 교화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경문 하나를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합장들을 해주시죠. 모든 불자야 이 48가지 경계를 너희 등이 받으라. 과거 모든 보살이 이미 외웠으며 미래 모든 보살이 당내에 외울 것이요 현재 모든 보살이 이제 외우고 있나니라. 모든 불자야 자세히 들으라 이 48경계를. 삼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외우셨으며 당내에 외울 것이며 이제 외우고 계시나니 나 또한 이와 같이 외우노니라. 너의 일체 대중과 저 국왕왕자 백관과 비구 비구니와 신남신녀가 보살계를 받아 가진 자는 응당히 받아 가지고 읽어 외우며 해설해서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
불성이 항상 머무는 개의 책을 삼세 일태 중생들에게 유통케 하여 교화하고 교화하는 일에 끊어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모든 일천 부처님을 친견하여 모든 부처님이 수기를 받고 세세생생의 악토 빨란에 떨어지게 하지 말고 언제나 인간에나 천상에 나게 하라. 내가 이 나무 아래에서 간략히 칠부리 법계를 설하노니 너희 등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파라제 목차를 비워서 봉행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지라. 밝은 사람의 참는 지혜가 강하여 능히 이와 같은 법을 잘 받들어 가지는 성불하기 전에라도 편안히 다섯 가지 이익을 얻으리로다. 첫째는 시방 모든 부처님들께서 불쌍히 생각하사 보호해 주실 것이요. 둘째는 목숨이 마칠 때에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셋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모든 보살들과 도반이 될 것이고 넷째에는 공덕이 모이고 쌓여 계도가 모다 성취될 것이요. 다섯째는 이 세상에서나 혹은 저 세상에 가더라도 복덕지혜가 원만하리라. 나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참다운 제자인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잘 생각하여라. 나를 헤아려 모양에 착하는 자는 능히 이러한 법을 내지 못하며 술을 멸하고 증을 취하는 자도 또한 종자 내릴 곳이 아니로다. 보리의 싹을 길러내어 광명을 세상에 비치고자 할진대 능당 고요에 관찰할지어다. 모든 법이 진실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요 또한 멸하는 것도 아니며 항상도 아니요 다시 끊임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고 또한 다르지도 아니하고 오는 것도 아니요 또한 가는 것도 아니로다. 이와 같은 한 마음법 가운데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을 하여 보살의 응당 지을 바를 응당 차례차례 배울지어다. 저 배움과 배울 곳 없는 데에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면 이름이 제일도며 또한 이름이 마하대성법이라. 일체 희로나기 모두 다 이곳으로조차 소멸하며 모든 부처님의 반야지혜가 이로 말미암아 출현하미로다. 이런 고로 모든 불제자들이여 마땅히 내 용맹심을 바라야자 모든 부처님이 정경한 기법에 보호해가지 이를 밝은 구슬과 같아라. 과거 모든 보살이 이미 이 가운데 배우셨으며 미래자가 마땅히 배울 것이요 현재 모든 보살들도 배우고 있나니 이것은 부처님이 수행하신 곳이라 세존께서도 칭찬하고 찬탄하미로다. 내 이미 따라 서라옵노니 복덕이 한량없는 무더기를 돌이켜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하옵고 한가일체 지혜로 향하옵노니 원컨대 이 보살계 법을 듣는 자여 다같이 불도를 이루어지다. 나
이렇게 해서 보살계 법문을 두서없이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 곁을 떠나서 머리를 깎고 가사 장삼을 입은 지가 그건 한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저는 많이 배우고 많이 듣진 못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큰 스님 설하에서 보고 듣고 익혀온 법 중에서도 가장 가슴을 짠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나를 감동시켰던 법문이라면은 바로 이 보살계 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인 3년 동안 군인 생활하면서도 이 보살계 법문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이 보살계 법문을 항상 소장하고 다니는 하나 나한테는 어떠한 애군도 어떠한 사고도 안 당한다. 이 보살계는 어마어마한 공덕과 어마어마한 나를 지켜주는 부적 천장 만장보다도 더 위대한 힘이 있다. 저는 이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를 이 스님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이 힘도 바로 이 보살계 법문에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을 천 권 만 권 보는 것보다는 이 보살계 법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얼굴에 뭐가 잘못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려면 제대로 온 거울을 비춰봤을 때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밝고 둥근 거울 앞에 딱 서면은 바로 그것이 답이 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릴까 하는 것을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다면 어디 가서 큰 스님에게 묻는 것보다도 바로 이 보살계 법문에 초점을 둬서 답을 얻어낸다면 큰 잘못이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보살계를 통참해서 받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 참 일요일날 되면은 산에도 가고 골프 치러도 가고 갈 데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그래 그런 데를 다 재놓으시고 이 법문에 참석해서 같은 불자가 돼서 같은 형제가 됐다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올리고 이러한 인연으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슬하의 자녀분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 나라에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남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마음으로 축원하고 어린 아기들까지라도 이번에 가능하면은 보살계를 일자 타자 큰 스님 오실 때 동참을 해서 받도록 합시다. 이제 왜 그러느냐? 한국에서는 이번에도 영천 은혜사에서 그 보살계 법회 할 때 9월 음력 9월 9일 날 보살계 법회를 그 은혜사 대본산 사찰에서 몇천 명 옵니다. 그런 데서 봐달라고 했지만은 제가 또 부산 감로사 법회가 그 똑같은 날짜에 곁들여져 가지고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법회를 하려고 해도 이 날짜 맞추기도 어려워요.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난 항상 이 보살계 법문이 좋았는데 내가 이 보살계 법문은 한 10번 정도는 어쨌든 좀 해야지 되겠다 하고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못하고 내가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청중은 사실상 제일 적은 편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 와서 보살계 법문을 내가 하게 되어서 저도 참 마음이 홀가분하면서도 참 흐뭇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법문은 오늘까지는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혜인 스님한테 법문 이제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앞으로는 이제 그만하시란 말입니다. 네? 네. 왜? 사람이 말을 해도 한 시간 했으면 어지간히 할 말 다 했는데, 아, 열 시간을 내가 말을 했잖아요, 열 시간을. 나한테 본전 뽑은 건 다 뽑았지 않습니까? 네, 한 번 할 때 또 한 시간 반씩이나 거의 가깝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말보다는 실천으로 요 경문을 바로 외울 겁니다, 경문을. 네, 말은 들었으니까, 경문을 이제 이 경문을 외울 때도요, 너무너무 저는 우리 일자 타자 큰 스님이 이걸 처음에 할 때는 처음 들었거든요. 하,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으셔가지고 음성이 다 가버리셨는데 내 그 20살 전에 이걸 들을 때 너무나 나를 충격적으로 감동시킨 법문이었어요. 음성도 워낙 좋으신데다가 아주 이 한문만 가지고 우리 한글로 풀이해서 나가는데 야 나는 언제면 저런 것을 한문을 우리 한글로 풀이해서 읽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감동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이거 한문을 한글로 풀이하는 그런 실력이 좀 생겼어요 중간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 보살계 받고 나서부터는 환희정사에서는 일체 법문하는 것은 가능하니면 안 하고 원문만 한 달에 한 번이 될는지 두 번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문만 그렇게 읽을 걸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에 관세음보살이 됐든지 남아미타불이 됐든지 하루에 최소한도로 만 번씩은 불러야만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 어떤 그 사주팔자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만 번씩만 가능하니면 60 전에 있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으로 계속 이렇게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60 넘었다면 무조건 하고 하루에 남아미타불 계속 한 번이라도 더 불러 한 번이라도 무조건 불러라 말이야 무조건 무조건 부르면은 거기에서 묘제 기중이다 거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올림픽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복싱해서 금메달 딸 수 있느냐 물으니까 모래주머니 하나 갖다 놓으면서 계속 모래주머니만 후대로 패라 계속 패라 그러니까 아니 모래주머니를 패서 무슨 금메달이 나오느냐 했는데 아 한 사람은 믿지 않고 안 두드러 팬 사람은 안 나왔는데 매일 그걸 믿고 후드러 팬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이거예요 나옵니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마라톤을 해가지고 금메달 나오냐 계속 뛰래 계속 뛰어 계속 뛰기만 뛰면 뛰는 데서 나온다고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비록 약한 것 같지만 돌을 뚫어내고 기와장을 부숴내듯이 관세모살 관세모살 이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고 남아미탑을 남아미탑을 부르는 바로 그것이 무궁무진한 위대한 힘이 된다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을 아시고 명심하십시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짜고 짜도 이 위대한 이 염불법이나 참선법에는 도저히 가깝게 근접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10번 보살계 법문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